네, 안녕하세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할 일을 자꾸 미루는 아이들 있죠. 네, 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요, 자꾸 미뤄요. 저도 미룹니다. 이거를 좀더 전문적인 용어로 학업지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작해야 되거나 완수해야 될 것을 제시간 안에 하지 못하고 미루는 것을 우리는 학업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학업지연에는요,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해야 더 집중 잘될것 같아. 지금은 이것보다 다른 게더 중요해. 우선순위를 두고 일부러 미루는 것은 능동적인 지연이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좀 게으르다고 미루는 경우는 수동적인 지연이고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수동적인 지연만 다루겠다. 미루는 게 오히려 장점도 있어요. 일부러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것은 다루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루는지 우리가 원인을 알고 나서 해결책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원인과 해결책 10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냥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미룬다라고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10가지 중에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 미루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신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이분법적인 거, 아니면 반드시 뭐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내가 공부를 성공하지 못하면 못 남인다. 이런 것들이 다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것이죠. 이게 비합리적으로 신념을 갖고 있으면 공부를 자꾸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엄마, 나는 모든 게 느려. 나는 못난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 비합리적인 신념이죠. 사람이 모든 것에 다 느릴 수는 없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느릴 수는 있는데 모든 건다 느리다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신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느리기 때문에 못난이다. 이것도 비합리적인 신념이죠.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A, B, C, D, E 기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것은요, 이제 선행 사건을 말을 합니다. 어떤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 그러니까 나는 이 못난이다라고는 정서를 유발을 하는 사건. 내가 느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B는요, belief system. 나의 믿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말을 해요. 나는 지금 모든 것에 느려. 그래서 못난이야. 이게 다 나의 믿음이죠. 그 다음 C, consequence. 그래서 이거는 비합리적인 태도와 이 앞에 이 선행적인 사건을 갖게 됐을 때 정서적인 결과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느리기 때문에 못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C예요. 결과예요. 그 다음에 D는요, dispute를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는 과정을 말을 해요.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너 비합리적인 신념이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탁 깨트려 주는 게 바로 D예요. 그 다음에 E는요, 그 깨트려 준 다음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저희 아들의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보기에는 집에서는 그 모든 게 느리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너는 어떤 면에서 네가 스스로 느리다는 생각이 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유치원에서는 내가 다 느린 것 같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집에서는 아니고 유치원에서만 느리다 이거네. 모든 게 느리다에서 지금 유치원에서 느리다로 지금 좁혀졌습니다. 그럼 유치원에서 느린 거 우리가 활동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 너 화장실 갔다가 늦게 와?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가 교실에 늦게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실에 가면은 지루해서 그냥 일부러 늦게 들어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 그럼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은 늦게 들어오네. 그럼 교실에서 하는 활동은 선생님이 이야기 읽어주고 그림 그리라고 하고 숫자 쓰라고 하고 하는 것들 늦게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그렇게 늦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줄넘기하고 훌라후프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어때? 어때, 느려? 그랬더니, 아니, 빨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빨라. 그럼 밥을 먹는 건 어때? 급식을 먹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맛있는 거 나오면 빨리 먹고, 내가 싫어하는 거 나오면 늦게 먹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늦게 먹는 거는
맛있는 거안 나왔을 때만 늦게 먹는 거네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 때에 그거 느리게 해? 했더니 그거는 아니래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하는 것 중에서 맛없는 거 나왔을 때 먹는 거랑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만 느리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모든 게 느려서 못난이야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과 맛없는 게 나왔을 때 먹는 것만 느려라고 이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줬고 그거에 따라서 못난이야라는 그 마음이 조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공부에 있어서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유독 영어를 또 싫어해요. 원래는 좋아했어요. 저랑 같이 막 재미있게 놀고 하면서 영어를 좋아했었는데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오히려 영어에 대해서 더 싫어하고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과감하게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뭐 나중에 그런 얘기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어에 대해서 거부를 한참 보여가지고 저는 이 영어를 아예 손도 대지 않게 일부러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영어 책을 읽어보자. 엄마가 읽어줄게 했을 때, 나 영어 진짜 못해. 너무 싫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는 못해. 나는 못해. 영어 진짜 싫어. 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꿔주고 싶었어요. 너 전에 유치원 다니기 전에 엄마랑 재미있게 영어로 놀이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잖아. 너 그거 재미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럼 너 영어 원래 싫어했던 건 아니었네? 응. 너 원래 말도 못하고 애기였을 때막 웅웅웅이 하다가 이렇게 지금은 말을 잘하게 됐지? 한글 처음에 배웠을 때 하기 싫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지? 원래 처음에는 하기 힘들다가도 시간을 더 들여서 하게 되면은 더할수 있게 돼. 그렇게 못하는 것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도 영어가 하기 싫고 힘들지만 또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거 괜찮아 할 만하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될 거야. 영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너도 있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합리적인 신념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더 유독 싫어하고, 혹시 그것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은 없는지, 이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깨뜨리기 위한 혼내는 대화가 아니라요. 네,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의 공포예요. 어떤 것을 실패할 것이라는 공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면은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비합리적인 신념의 일종입니다. 뭘 하게 되면은 이거는 못할 거야. 안할 거야. 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라는 이 자기 가치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실패 공포라는 감정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감정을 아예 수용하고 체험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공부 어떤 게 싫어, 힘들어 라고 말을 했을 때, 맞아. 엄마도 그거 되게 힘들고 되게 싫었었어. 그거 영어 하는 거 싫지. 엄마도 읽기 시작했을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더 싫더라. 너가 느끼는 그 마음 이해해. 그리고 공부가 지루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원래 공부 지루해. 힘든 거야. 그래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서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체험을 하고 그렇다라는 그 두려움을 인정해 줘 버리는 것이 실패 공포를 오히려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것은요. 실패해도 네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뭔가를 해내야만 그건 소중한 사람이다, 내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너는 여전히 멋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안 하려고 했을 때 이거 못해도 괜찮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거 못한다고 해서 네가 뭐 엄마 아들 아닌 거 아니고 너 못난 사람 아닌 거 아니야,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처음에는 힘들고 나중에는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과제 혐오감이에요. 과제 혐오감이라는 것은 그 과제를 싫어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제 혐오감도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뭐 그 과제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을 때, 그거를 반드시 잘해야만 해, 그건 나는 못해, 뭐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을 때, 혹은 실패 공포가 있을 때, 그걸 했을 때 나는 못할 거야,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과목을 보통은 싫어하게 되죠. 근데 그거랑 또 상관없이 나는 충분히 수학 어느 정도는 하지만 싫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제 혐오감과 다른 것들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유독 그게 싫어, 싫어서 그거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자, 그럼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수준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보상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 대해서 과제 혐오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춰보거나 분량, 하루에 해야 할 분량을 좀 줄여보거나 하면서 네, 과제 혐오감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 그 과제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자신에게 보상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학이라는 과제와 싫은 부정적인 감정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연결되어 있는 걸 조금 긍정적인 보상과 더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거를 다 했을 때에 어떤 보상을 갖게 될 것인가. 경험적인 것도 좋고요. 뭐 오늘 저녁에 엄마랑 같이 산책 가서 맛있는 거 먹기 이런 것도 좋고 또 몇 번 했을 때 물질적인 보상도 괜찮고요. 그래서 과제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비합리적인 완벽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완벽주의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예요. 내가 이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기에게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만족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고요. 두 번째는요,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내가 아니라요, 뭐 내 자식에게 완벽하게 해달라, 남편에게 완벽하게 해라, 뭐 아내에게 완벽하게 해라, 이렇게 타인에게 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회 부가적 완벽주의로요. 이게 누군가 타인이나 혹은 사회에서 자신에게 완벽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이때 이것이 사회 부가적인 완벽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만족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완벽주의하고 타인이 부과하는 완벽주의하고 어떠겠어요? 저 타인이 부과하는 완벽주의가 있다면 그것이 곧 비합리적인 신념이 되는 것이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나는 자꾸 미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타인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 부과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갖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숙달하고 완성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말, 경쟁적인 말, 그런 말 말고 스스로를 과거의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말, 과정 중심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실패했을 때 제가 계속 자주 하는 말은요, 연습이 부족해서 그래, 연습을 더 많이 하면 나아질 수 있어, 친구랑 비교하지 마, 옛날에 너랑 비교하는 거야, 옛날에 너보다 나아졌으면 그건 너가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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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계속 하게 되면은요, 아이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도 그렇게 해요. 뭐 잘못했을 때 연습이 부족했어, 더 많이 해야 되겠어 라고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합리적인 완벽주의를 누군가 부과해서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완벽
노력하게 해냈을 때에 내가 뭔가를 수행한 결과에 의해서 내 가치가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아니죠. 그냥 내가 완벽하게 해내냐 안 되냐, 그 결과가 좋냐 안 좋냐, 이것은 결과일 뿐이지 나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결과가 곧 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평가를 받는 게 두려워요. 그 평가의 결과가 낮게 나오면 나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평가받는 순간을 미루고 싶어요. 할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완벽주의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결과와 나 자신의 가치는 별개다. 그리고 이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 나 자신의 이 숙달 목표를 위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미루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원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따른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총 10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6가지는요, 다음 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요? 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그럼 다음 편 영상에서 나머지 6가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시청해 보세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